자, 오늘은 건강한 식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식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아, 오늘에야 드디어 뭘 먹으면 되는지를 뉴스타트에서는 뭘 먹으면 좋으냐 이거 없어요. 건강한 식생활. 우리 미국에 가서 살아보면 사실 저는 미국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나? 우리 한국에는 식이요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말은 음식이 약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말 없어요. 음식은 음식이지, 뭐 음식이 약이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무슨 병에는 뭘 먹으면 좋고, 뭐 이런 식이요법적 생각, 사고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동양 쪽으로 오면, 특히, 한국, 일본, 이렇게 오면, 음식이 약이 돼요. 약이 돼가지고, 또 특히, 무슨, 체질, 예, 체질론, 이래가지고, 사람마다 무슨, 사상체질론, 뭐, 팔상체질론, 그래서 뭐, 소음인, 태양인, 뭐, 이래가지고 나눠가지고, 그 체질에 따라서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게 그냥 다 박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체질에 따라서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아주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렇죠? 그런데, 체질, 그런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질이란 게 뭐예요? 체질은 우리 몸의 성질이라는 뜻이에요. 몸의 성질은 무엇의 성질이에요? 세포의 성질이죠. 왜?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의 성질이 어떤 성질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세포의 성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세포의 성질은 뭘로 결정이 돼요? 유전자로 결정이 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들의 사람의 체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거든. 왜 그랬어요? 유전자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타고난 체질은 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체질 운명론이라고 부릅니다. 타고난 체질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된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신 바대로, 왜 당신의 유전자는 당신의 운명이 아닌가?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었어. 부모로부터 타고난 체질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부모로부터 타고난 유전자도 나의 선택, 새로운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후천적으로도 변한다. 그래서 그건, 그런 옛날 이론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뉴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은 뉴 스타트 체질이 되는 거예요. 뉴 스타트 체질은 하나님 체질입니다.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화하는 유전자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여기 직원 우리 직원들 중에 그 프론트 주로 이 건물 관리하시는 분 또 그 아주 좋은 예 하나예요. 이분이 6년 전에 형님을 모시고 여기 왔어요. 왜? 형님이 직장 말기로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 할 때 이분이 뉴스타트를 알아가지고 형님을 일로 모시고 와가지고 뉴스타트에서 형님 다 놔버렸어요. 이제 그때 뉴스타트를 하던 도중에 이분이 저하고 개인 면담을 좀 하고 싶다 그래. 그래서 좋다. 그래서 만나니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기 집안에 아주 나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낭신이라는 병입니다. 다낭신 영어로 하면 polycystic kidney 이런 거. 그 뭐냐 cyst라는 말은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장이 콩팥이 볼록볼록볼록볼록해서 이 물주머니 같은 주머니가 자꾸 생기는 병이에요. 그래도 그 주머니가 생기면서 본래 콩팥을 어떻게 누르고 이래서 본래 콩팥이 자꾸 없어지고 그 나중에는 콩팥이 전부 다 뭐예요? 물주머니가 돼버리는 그런 아주 고약한 병이에요. 유전병이에요. 그 유전자를 자기가 타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앞으로 뭐 몇 년 못 살 거라고. 그런데 이제 형님하고 강의를 잘 듣다 보니까 유전자가 어떻게 변한대. 그때까지는 그 다낭신 그 병이 점점 매년 조금씩 악화되고 있었어. 예.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뉴스타트 강의를 듣고 보니까, 그러면 내 유전자도 좋아질 수 있어가지고 이것도 유전자가 좋아지면 이 병이 진행이 안 돼. 진행이 안 되면 우리 콩팥, 우리 모든 조직은 자꾸 재생하고 회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자기 병도 회복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개면담을 신청한 거야. 그래서 물론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신장 기능을 검사해보면, 60%가 망가졌다, 뭐 이랬네. 요즘은 피검사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와. 이제는, 이분은 뉴스타트를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 탁 타서 시동 걸었다 하면 동시에 뉴스타트 강의가 나와요. 매일매일. 언제나 차 탔다 하면.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낫지. 유전자가 회복하지. 여러분 마음속에 자 보세요. 내가 믿지 않을 때는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믿음이 들어와서 뭐를 받기 시작하니까 영적 에너지 생기를 받기 시작하니까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유전자가 점점 정상화되는 지금은 하든 아무런 그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전거를 자꾸 타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3종, 예? 3종 철인 경기에 나가고 싶다. 그만큼 뭐요? 건강이 회복돼. 그래서 아주 힘세요. 사람은 자그마한데 힘이 얼마나 센지. 그 삼종 철인 그 체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저분이 건강식만 하고 뭐 운동만 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 유전자가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가 탁 들어왔으니까 아 나는 내 다낭신은 날 수 있구나. 근데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 와서 화끈하게 낳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을 때입니다. 그러면 화끈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있으면 자꾸 강의 들으면서도. 자꾸 마음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참, 하나의 진리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믿고, 그게 그 영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를 잘 못하는 거야. 잘 못하고 자꾸 뭘 먹으면 되냐. 이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뭐, 이렇게 자연 치유한다 하신다는 분들, 그 다음에 그 민간요법을 하신다는 분들도 전혀 생기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다 음식, 뭐 먹으면 돼. 그래서 이 음식물을 약으로 치고 자꾸 거기에만 매달리다 보면 이 생기에 대한 영적 에너지, 그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확고한 뭐예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뉴 스타트를 배워서 하시더라도 자꾸 그 어떤 음식이 나에게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찾아봐야지. 하다가 보면, 손해봅니다. 왜? 그렇게 음식물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생명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뉴 스타트의 그 전체적인 그 생명의 원리. 그렇죠. 그 무조건적 사랑의 원리. 우리의 생체 전자파의 원리. 그리고 유전자는 오로지 그 생체 전자파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 예. 이거를, 그리고 나머지 우리가 음식이나 운동이나 뭐 물 마시는 거나 절제나 휴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 생명이 유전자에 아주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그거를 기본 여건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본 여건과 생명이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뉴 스타트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강의를 식이요법적인 그런 관념을 가지고
듣지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들으셨다시피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 예,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이미 여러분은 부지런히 매일매일 암에 걸리고 계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암 환자가 아니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암세포는 생기고 있었다. 그러다가 참, 얄궂은 인연으로, 예, 어떤 고약한 사람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예, 속이 상하고, 억장이 무너지고, 배신을 당하고, 이제 그래서 생기가 완전히 막혔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죽여주는 그 자연 항암물질, T세포가 생산하는 항암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다. 그래서 더 이상 매일매일 생기는 암세포를 매일매일 부지런히 죽일 수가 없게 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사님, 그 왜 사람들은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은 매일매일 그 몸에서 암세포가 생깁니까? 라고 왜 안 물어볼까? 제가 그룹 3담 시간에, 예,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래도 안 물어봐요. 저는 그런 게 그게 안 궁금할까? 매일매일 암세포가 모든 사람의 몸에서 생깁니다. 그럼, 왜 그렇지? 이렇게 돼야 돼요. 돼야 되는데.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왜 그렇지? 탁 하고, 의문이 탁 가지면 배우는 게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일단, 그 참 이상하네.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탁 던지고 답변을 탁 받으면 아, 그렇구나. 그게 진짜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세포인데 암세포는 운명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자, 이게 세포고, 세포핵이고, 여기, 요거 뭐예요? 한 개만 딱 그려놓은 거, 염색체예요. 유전자, 실뭉치. 그 다음에,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게. 요거를 미토콘드리아라고 불러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뭐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 컴퓨터를, 이제, 컴퓨터가 이렇게 켜져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계속 전기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원 케이블을 빼놔도 사용할 수 있어. 그건 왜 그래요? 배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터리가 계속 전기를 공급해주고 있어. 그런데 우리 몸에 그런 배터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서는 뭐 충전이 돼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계속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뭐 전기라고 해야 돼요.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에 전기가 흐르고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그게 흐르는데 뭐가 있어요? 에너지는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의 모양이 어떤 파동인가? 그래서 베타파의 파동은 뭐예요? 불규칙적이고 까칠하고 그렇잖아. 그럼 그거는 나쁜 파동이야. 그래서 이제 영적 에너지가 어떤 영적 에너지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파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우리의 건강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파동에 따라서 결정된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말은 한 차원 올리면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건강은 영적 에너지에 결정된다. 왜? 영적 에너지가 우리의 생체 전자파의 파동을 결정해 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자꾸 향기를 자꾸 맡아봐야 돼. 이거,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흘러요. 그러면 이 전기, 그 전기가 생체 전자파가 되는데, 그 전기의 파동, 흐르는 파동의 그, 파동이 아름다운 파동이냐, 아니면 까칠한 파동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유전자의 상태가 바뀌는데. 그러니까, 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생체 전자파의 파동이에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 에너지야. 그 영적 에너지 중에 최고의 영적 에너지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에너지야. 왜? 그래서 그것이 생명 에너지야. 이렇게 여러분 정리가 딱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잡생각 안 합니다. 아시겠죠? 무슨 음식이 좋을까 뭐 이런 거. 자, 그 영적 에너지만 딱 확보되면 희한하게 내가 지금 현재 필요한 영양소가 뭔가에 따라서 기린처럼, 그렇죠? 기린처럼 안 먹던 것도 땡기게 되고, 좋아하던 것도 별로고, 그게 영적 에너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한번 이걸 봅시다. National Geographic. 아주 유명한 권위 있는 잡지죠. 그래서 이게 특집 기사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잔지바르라는 섬에 살고 있는 이 특별한 재미있는 원숭이에요.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주로 과일이나 열매나 나무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원숭이가 먹고 있는 이 잎사귀의 이름이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기를 머캄바라고 부릅니다. 머캄바. 근데 이 머캄바 잎사귀는 이 원숭이들이 먹긴 먹는데 아주 드물게 먹어요. 그러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안 먹다가 갑자기 머캄바를 먹고, 먹고 나면 또 한 달 내지 두 달 안 먹어. 그러다가 이거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땡기는 것이 매일, 그러니까 얘들이 즐기는 건 아니에요. 별로 즐기지 않는데, 한두 달 안 먹으면, 땡겨서 와서 먹는 거야. 왜 그럴까요? 예, 이 먹한바에 충분히 들어있는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뭐, 기린들도 마찬가지고, 내 몸 안에 뭔가가 부족하거나 필요해지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나를 그 부족한 것을, 먹고 싶도록, 어떻게, 땡기도록 해주는 물질. 그 물질 혹시 기억하세요? 그까지는 안 기억해도 되긴 되지만, NPY라는 물질. 네, 그렇죠? Neuropeptide Y. 보세요. NPY. 강의할 때는 안 잊어버릴 것 같았는데, 그렇죠?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생기를 그 기린의 뇌세포에 보내서 NPY를 생산해주면 갑자기 뼈가 어떻게 땡겨. 이제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건강을 어떻게 유지해 주고 계셔.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지나갔죠. 옛날에, 아주 옛날입니다. 제가 뉴 스타트를 막 미국서 시작할 때, 어떤 젊은 부부가, 그때 그 사람들이 대우가 활발할 때, 그, 아마 미주,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멕시코 시티라는 데를 출장을 간 거야. 멕시코 시티는 뭘로 유명하죠? 물이 나쁘고 공기 나쁘기로는 정말 최악이죠. 근데 거기 가면 절대로 물을 조심해야 돼. 근데 어쩌다가 이제, 물을 잘못 마셔가지고, 맹렬한 설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일도 못 보고, 호텔에서 드르노가 맨날 설사만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 LA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은 됐는데, 그래도 계속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근육이 그래서 자꾸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야. 그런데 이제 그 지사장이, 젊은 지사장이, 지금 설사를 막 하다가, 우리 몸 속에 있는 마그네슘이 너무 배설이 돼가지고, 마그네슘 부족증으로 지금 이상한 증세들을 이제 앓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요, 병원 가서 피검사를 할 때 마그네슘은 검사를 안 했어요. 마그네슘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또 마그네슘 부족증이라는 것은 전체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검사할 필요가 없고 그냥 아마 다 정상이다 이러던. 그러니까 마그네슘 빼놓고 이분은 사실 마그네슘 설사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해졌는데 마그네슘 검사를 안 하니까 나머지는 또 뭐예요?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지사장이 서울대학 출신이야. 서울 상과대학 출신이야. 이제 공부 잘한 거야. 근데 집은 뭐, 이제 강릉 지역인데,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응. 맨날 먹는다는 게 뭐밖에 못 먹고 컸어? 강냉이하고 감자야. 강냉이 감자라 그러면 지긋지긋해. 예. 네. 쌀밥 좀 먹어봤으면, 응. 그때 이제 머리는 좋고 공부는 잘해가지고 이제 서울대학 들어가서 이제 장학금도 받고, 응. 이래가지고 서울서는 이제 강냉이하고 감자는 죽어도 먹기 싫어. 그런데 마그네슘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강냉이하고 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소에도 강냉이하고 감자는 질색이다 해가지고 마그네슘 그 혈중 농도가 어떻게 항상 간당간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날 이상하게 강냉이가 땡긴다, 감자가 먹고 싶다 하면 그때는 여러분의 마그네슘이 좀 떨어져 있는.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그건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안다. 하나님 같은 의사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주치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뉴 스타트야. 이 우주 최고의 명의를 주치의로 삼는데, 여러분, 자꾸 사람 의사한테 가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문제가 많아. 아시겠죠? 부작용. 하나님이 하면 부작용 하나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분이, 이제 LA로 돌아왔는데도, 이제, 분이, 강냉이가, 감자가 땡기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부인한테,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여보, 나는 지긋지긋하니까, 이제 강냉이하고 감자는 절대로 밥상 위에 올리지 마. 이렇게 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도, 강냉이가 땡기긴 땡기는데, 마누라한테 뭐예요? 나 그거 안 먹어. 그 남자들이 어리석은 게 이겁니다. 남아 이런 중첨검. 한번 안 먹는다 그래. 여자들은 이런 중첨검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모르시죠? 그 남자가 변하면 이 권위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한번 안 먹는다 해서 뭐요? 안 먹는다고. 이거를 이제 그 남자 사회에서는 남자의 삶 속에서 그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도 땡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강냉이가 땡기지? 이러면서도 아, 안 먹어. 이게 이제 하나의 자존심이야. 아시겠죠? 하나님은 너 지금 강냉이 먹어야 돼. 감자 좀 먹어. 이래서 땡기게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한 3, 4일, 난 강냉이 안 먹어. 자꾸 이게 뻗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날짜가 지나갈수록, 더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자존심을 죽이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보, 여보, 오늘은 좀, 강냉이 먹고 싶어. 뭐 이러면 문제는 깨끗이 해결이 되는데, 그거를 혼자서 한번 안 먹는다 그랬으니까,
안 먹어야지. 네.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쓸까요? 하나님이 부인한테 갑니다. 예. 네. 부인이 그 남편을 참 사랑해. 예. 네. 그래서 부인이 이제 남편을 출근하고 난 뒤에, 예, 와이셔츠를 다림질을 하고 있는데, 아, 갑자기 슈퍼에 가고 싶어. 어. 근데, 뭐, 필요한 거는 냉장고에 다 사다 놨는데, 더 이상 필요한 게 뭐예요? 없는데, 그 냉장고에 강냉이 있게 없게? 없지. 그런데, 이 부인의 마음 속에 자꾸 왠지 모르게 오늘 숲에 가고 싶어. 근데 이제 남자들은, 그래서 교회 가면 여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은 이 하나님 음성에 대해서 좀 예민해요. 남자들은, 아, 내가 왜 강냉이 먹고 싶지? 안 먹어. 지긋지긋해.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 위주지. 그러나 여자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귀가 얇지만은 하나님 음성에도 귀가 좀 얇아요. 그 교회 가면 여자들 많지. 그래서 뉴스타트에도 여자 많아요. 그 참 그런 면에서 참.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슈퍼에 가보라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자가, 이상하다. 뭐 별로 살 것도 없는데, 자꾸 슈퍼에 가고 싶은 기분이야. 기분. 기분이란 게 뭐예요? 그 기. 그게 영적 에너지야. 그 기분이 들어. 그래서 탁 가보니까, 그날따라 옥수수가 세일이야. 그래서 자, 이제 완전히 그 새로, 출시된 옥수수가 세일. 그런데 이제 그 옥수수를 딱 보니까 이상하게 사고 싶어. 그 남자들은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 여자들은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것 때문에 돈을 많이 날린다고. 사고 싶어서 사왔는데 집에 갖고 오니까 입기 싫어. 하여튼 그래서 남자들 속이 많이 상하죠. 사다 놓고는 입 안 입어. 아니요. 남자는 자기가 힘들어 버는 돈인데,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그래서 딱 사고 싶어. 그, 사고 싶어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사봐야 남편은 안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자기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것이고, 어쩐지 자기도 모르게, 오늘은 남편이 먹을 것 같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하라고, 옥수수 사요! 이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무조건적 사랑은 나의 결정권, 선택권을 존중해서 그래요. 그래서 옥수수 사!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그 여자한테. 오늘은 먹을 거야. 오늘 먹을까, 정말?
그래서 여자가 사가지고 딱 사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이거 맞아. 그 이상한 확신이 들면서 뭐요. 오늘은 먹을 것 같아. 왜? 잘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제 전화해서, 여보, 어디쯤 오고 있어?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은 시간을 맞춰가지고, 옥수수 오늘 찐다고 얘기하면 남편이 나한테 또 야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말은 안 하고, 시간에 딱 맞춰서 남편이 도착했을 때, 옥수수가 완전히, 이제, 익도록 딱 시간 맞춰가지고, 근데 남편은 차 타고 오면서, 오늘은,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부인한테 전화를 할까 말까. 여보, 옥수수가 갑자기 먹고 싶은데, 이러고 싶은데, 또 자존심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남자의 생각에도 오늘은 어쩐지 옥수수를 먹을 것 같아. 부인이 그것도 참 이상하네. 그게 다 누가 해주는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항상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게 뉴스타트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면서 먹는 거. 그 식생활이 뉴스타트 식생활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건강한 식생활. 그래서 남편이 이제 집에 도착해서, 미국은 이제 집에 도착하면 리모컨 탁 누르면 그 차고 문이 쫙 열리거든요. 그렇죠? 쫙 열려. 그 이제 차고 안으로 차를 탁. 주로 차고에서 들어가면 주로 세탁실이 있고 바로 부엌이 나와요. 근데 이제 부엌에서 옥수수 익은 냄새가 향기가 그래서 미국 옥수수는요 굉장히 달아요. 달콤해요. 그 강원도 찰옥수수 맛은 정말 멋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옥수수 철 되면 이렇게 찰옥수수가 자주 나오는데, 근데 그 향기가 미국 옥수수는 특히 막 확실하게 달아요. 막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그러나 강원도 찰옥수수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은근하고 이건 막 깊은 맛이 있지만 미국 옥수수는 그 깊은 맛은 없어. 와, 달다. 막 이렇게는 되지만. 그래가지고 탁 차에서 내려서 차고 그 부엌으로 들어간 문을 탁 여는데 향기가 막 집이 막 또 여보 당신 어떻게 알았어? 부인이 안 거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줬지.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난데없이 슈퍼에 가서 오늘은 우리 남편이 옥수수 먹을 것 같아. 그런 생각, 하나님이 주는 생각, 그건 사랑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안 들어. 절대로 안 들어요.
아시겠죠?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밉고 그러면 남편 전화하면 여보 오늘 저녁 식사 먹고 와. 그 마누라들 자꾸 남편 보고 밖에서 먹고 오라 그러면 그때는 남편이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사랑의 원리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부가 제가 이 얘기를 제 세미나에 온 그 부부들이 뉴스타트 세미나가 강의가 있는데 들으러 온 거야. 그래서 거기서 제가 들은 거예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아 이래서 강의는 다 끝났는데 안 가고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경험한.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와 그래서 당신 와이셔츠를 데리고 있는데 갑자기 슈퍼에 가고 싶고 아 그래서 남편이 당신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만.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그거를 금술이라고 그래요. 금술이 뭐예요? 금술이란 말이 뭐예요? 슬자가 그 무슨 슬자예요? 사슬이라는 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사슬. 사랑은 금이다. 그 사랑의 사슬, 금사슬.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는 사랑의 사슬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사슬로 서로 하나로 되어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죠? 돈은 많은데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 자존심만. 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 원숭이들도 이 간바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정한 영양소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먹이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간바가 땡기도록 NPY를 하나님이 생산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옥수수가 먹고 싶다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 상구가 지금 오늘은 옥수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제가 여보 옥수수 오늘 저녁에 옥수수 먹지 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안 댕긴다. 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그러고 살아도 하나님은 이거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줘요. 그래서 멋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나는 무신론자야! 이래 싸도 하나님은 놀고 있네. 그래 무신론하고 좀 살아봐. 기다려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간바 잎사귀를 이렇게 먹고 나면 이 원숭이들이 이상한 짓을 해. 산 밑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동네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이 큰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태워가지고 숯을 만든대요. 그래서 가서 숯 종아리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두 마리가 갔어요. 그렇죠?
찾으면 이렇게 수천 먹어. 그 과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수천 먹지? 근데 이 과학자들이 수치를 절대로, 원숭이들 수치 안 먹어요. 안 먹어도, 뭐만 먹었다 하면? 목한바 잎사귀만 먹었다 하면, 동네 가서 수치를 찾아. 그래서 이렇게 먹어요. 과학자들이, 야, 이거 수치를 왜 먹지? 여러분,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 여러분, 우리도 그 옛날에 뉴스타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숯가루를 많이 먹었습니다. 숯. 그 왜냐하면 옛날에 뉴스타트를 해가지고 제가 건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항상 소화불량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흐름이 나고 배가 안 꺼지고 이러면 이제 위장 안에서 뭐예요? 음식이 발효해가지고 가스가 차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숟가락을 먹으면 이 수천 그 나쁜 가스 쫙 흡수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도 그걸 잘 알았다고요. 자. 메주를 띄워서 간장을 만들잖아. 근데 간장이 그게, 그, 메주가 무슨 덩어리예요? 메주가 본래는 콩덩어리였는데, 그걸 이제 뜨뜻한 구들목에 이제 담요로 싸서 놔두면, 거기에 곰팽이가 생겨가지고, 한 3, 4개월 지나면 메주 콩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뭐 덩어리가 돼? 곰팽이 덩어리요. 그래가지고, 그 곰팽이 간장이란 건 어떻게 보면, 곰팽이 물이야. 곰팽이 소금물이야. 아시겠죠? 그게 그 간장 맛을 낸다고요.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할 때는, 그 곰팽이 국물이, 그게, 그 속에, 아브라독소라는 곰팽이 이름이 아스펠질루스 플라부스라는 곰팽이에요. 아스펠 뭐 길게 쓸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플라부스. 그래서 그 곰팽이 이 이름이 아주 복잡하니까, 그냥 첫 글자만 따서 A 하고, 여기에 두 글자를 따서 A, 플라, 라고 그래요. 그래서 A, 플라, 톡신. 톡신, 독소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아브라독소라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독소는 유명한 발암물질. 그래서 이런 얘기는 다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 왜? 간장 없이는 안 되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간장은 절대로 너무 많이 막지 않고 그냥 진짜 맛을 내고 싶으면 조금 쓰고 그 다음에는 소금으로 간을 하는 것이 뉴스타트의 그 투병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독소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이 암 걸렸다면 한국에는 유방암도 없었고 대장암도 없었고 뭐 췌장암도 없었고 폐암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암 걸렸다면 뭐예요? 위암 아니면 간암이야. 그거는 아브라독소 때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만큼 우리가 간장, 된장을 어떻게
많이 안 먹죠. 여기 쌀밥도 많이 안 먹고 그렇죠. 쌀밥 먹으면 간장 된장이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뭐 빵 먹고 뭐 이런 전문의들이 이제 이러니까 이 아브라독소 섭취율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음식 간장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딱 소금으로 간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다음에 이 젓갈 아시겠죠? 젓갈. 그러니까 아브라독소보다 더 유명한 발암물질이 있어. 더 센 발암물질. 그거를 아질산 아민이라고 불러요. 아질산 아민. 그 이제 아질산 아민은 어떤 물질이냐면 질산염과 아민이라는 두 가지 물질이 합한 것이 아질산염이에요. 그래서 질산염은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에요. 아민도 전혀 발암물질이 아니야. 그런데 이 질산염과 아민이 합하면 이게 무서운 발암물질인데, 이 질산염은, 그래서 질산염은 채소에, 모든 채소에 풍부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채소에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이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겨. 그러면 채소에 충분히 있는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하게 하는 게 뭐냐면 절이는 겁니다. 절이는 거. 네. 소금을 절여. 네. 절여. 절이면 채소 안에 있던 질산염이 아질산염으로 변해. 그런데 네. 아질산염도 아무런 전혀 해롭지 않아요. 하는데, 요게, 아민이라는 물질과 만나면 아질산 아민이 되는 거예요. 그, 아민 혼자서도 전혀 발암물질이 아닌데, 그, 이 아민은 어디서 오냐? 해물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채소하고 해물하고 만난 게 뭐예요? 젓갈이지. 네. 젓갈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람들 별로 젓갈 안 먹어요. 좀 더.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 여러분 젓갈류는 탁 이제 완전히 빠이빠이 해야 돼요. 그건 너무 나빠요. 그래서 그 아민이 제일 많은 것들이 뭐냐면은 새우 이런 거예요. 새우젓, 아민, 게, 뭐 요즘 게가 뭐 막 그냥 야, 그래서 오징어 주로 어떤 해물들이요? 냄새가 심한 거. 예. 네. 그게 아민 냄새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민이 제일 적은 생선은 깨끗한 흰살 생선. 돔, 우럭 이런 거. 조기. 예. 이런 거는 깨끗하고 냄새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개 뭐 새우 게 뭐 이런 것들은 아민이 아주 많아요. 이제 뉴스타트를 하신 분들은 생선 생각이 나거든.
나거든. 그 아민 함량이 제일 적은 깨끗한 생선을 선택해야 돼. 그런 생선이 어떤 생선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이라는 데를 보면 희한하게 그 성경에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너희들이 생선을 먹으려거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라. 나머지는 너희들에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제가 그거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니까 주로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그렇게 예를 들어서 뱀장어 이런 건 뭐예요? 지느러미는 있지만 뭐는 없어. 비늘, 갈치 이런 것들은요 다 더러운 데 살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살고 그러면서 이 찌꺼기 먹고 뭐 죽은 거 먹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도미니 뭐 이런 것들은 먹는 게 깨끗해요. 그리고 주로 깊은 바다에 사는 것들은 주로 이제 플랑크톤 뭐 이런 거 먹고 깨끗하게 먹는.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회 생각이 난다, 뭐 생선이 먹고 싶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먹으라 카거든. 하나님이 NPY를 생산해서 생선이 땡기게 하거든. 그런 생선을 선택해서 적당히. 그 뭐 생선 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만 적당히 잡시면 돼요. 한 달에 두 번이면 뭐. 그렇죠? 괜찮죠? 그리고 옛날에는 계란을 건강식에 넣지 않았는데 요즘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건강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희한하게 그 호주에서 영양학자들이 아, 이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계란, 그래서 계란 2부 세미나 때는 계란이 한두 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1부 세미나는 좀 철저히 하자. 그래서 계란도 일주일에 뭐 한두 번 내지 두 개 내지 세 개. 그러면 뭐 뉴스타트 한다고 뭐 그리고 또 생선도 가끔 먹을 수 있고 또 뭐 기름기 없는 장조림 고기 기름기 없는 거는 고기는 어떤 게 있어요? 장조림 그 다음에 가마솥 갈비탕. 디립다 끓여가지고 어떻게 기름기 하나도 없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거 와 고기 막 먹자 막 그렇게 처먹지는 말고 다 적당히 아 요 정도면 됐다 이렇게 잡수시면서 하면. 고기 먹고 싶은데 박사님 먹지 말라고 그랬어. 고기 먹기만 하면 그냥 탁 재발한다 캐. 이런 거 안 해요. 그래서 유연하게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적당하게. 그래서 이 원숭이들이 왜 수천 명 그 수천 독소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뭐 간바 잎사귀에 이 원숭이들이 먹는 그 잎사귀에 그 독소가 있는가 하고 조사를 해봐. 독소가 있어. 그러니까 뭐 간바 잎사귀만 먹었다면 하나님이 뭐를 매겨야 돼? 수치 땡기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건강한 식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식생활이다. 와.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주치의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